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 2000년대까지 수학책, 참고서, 문제집, 수학책만 4,000권입니다. 4,000권이요? 예. 정부 수립 후에 수학책으로서 첫 번째 논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이게 시간 48년 9월 5일 날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. 부터 나오거든요. 보면 1, 1은 1, 1, 2는 2. 합당 끝으로 이제 같은 여자 썼죠. 30년 동안에 얼마 정도 들었느냐 물어보니까 한 5-6번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가르치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. 청소년들이 애들이 진실하니까 수학도 진실하지 않습니까? 그 두 개 이제 복합적으로 저한테는 아주 행복한 시간입니다. 수학도 하나 역사고 문화거든요. 수학에 저 강의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해놓아야 되겠다는 그 신념밖에 없었어요. 꽃을 사람들이 그 봄 되면 많이 보러 오니까 수학 싫어하는 사람은 꽃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꽃 보러 왔다가 단수책이라든지 수학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놀러 오세요. 바이바이.